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장마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잠시 소각 상태라 제가 이렇게 국화를 가지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화는 제가 1차 5월 말에 가지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2차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이 너무 키가 커져서요. 장마 중간에라도 이 아이들을 가지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국화과 종류는요,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가지치기를 하면 정말 풍성해집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1차 5월 말에 국화 또는 구절초, 그리고 여기 있는 숙부쟁이를 가지치기를 했던 사진입니다. 가지치기는 국화과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5월 말 정도 그리고 장마 전으로 하면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바람길이 만들어져서 통풍이 정말 잘 되고요, 꽃을 풍성하게 가을에 피울 수가 있고요, 키가 크면 바람에 쓰러지니까 그런 것도 막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병충해로부터 피해로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년에 두 번 국화과 아이들은 가지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가지치기는요, 뿌리로부터 3에서 5cm만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하고 난 아이는요, 당연히 삽목도 가능합니다.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많이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구절초인데요. 구절초도 5월 말에 저희가 가지치기 했는데 벌써 이렇게 키가 많이 컸습니다. 요 아이들이요, 정말 쑥쑥쑥 잘 자라지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노란 떡잎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시원해졌어요.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풍성해 가지고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 요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지금은 이제 청매와 청아 숙부 쟁이입니다. 아, 청아 숙부쟁이를 제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5월 말에 했는데 벌써 이렇게 커졌습니다.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밑에를 보면 노란 잎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통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요 아이들을 지금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도 있고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더 병충해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 병충해로부터 이 국화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떡잎들은, 이렇게 노란 잎들은 과감히 이제 정리를 다 해주셔야겠죠. 얼마나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을에는 풍성해질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과감히 하고 나니까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너무 싹둑 잘려서 놀랐다, 이렇게 과감히 잘라도 되느냐, 막 이런 댓글이 있으셨는데요. 자르고 난 다음에 가을에 보시면 정말 흐드러지게 꽃이 핀다는 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 국화들은요, 제가 작년에 절화 국화를 사서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국화를 가지치기를 다 해주시면은요, 이 아이들은 정말 통풍이 잘 돼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는요, 키가 큰 아이들은 다 쓰러지지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주는데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5월달에 그나마 가지를 쳤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장마 기간이더라도 중간 이렇게 소각 상태라면 좀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화과는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3에서 5cm 정도 남겨놓고 과감히 잘라 주시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도 다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